이제 녹화를 할 수 있나 없나, 녹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를 간략히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모니터에 연결했잖아요. PC랑 이제 화면을 봐야겠어요. 여기서 입력, 디스플레이 포트가 제 PC예요. DP포트 가겠습니다. 선택. PC가 나왔죠? 이거 제가 최초 설치라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설치했느냐, 네이버 들어와서 에버미디어라고 칠게요. 에버미디어 맨 위에 떠요. 그거 들어가겠습니다. 에버미디어.com에서 가시면 됩니다. 에버미디어.com. 저는 캡처보드니까 스트리밍 엔터. 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니까 보통 지원에 다 있어요. 지원. 그리고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녹화를. 다운로드 시리즈. 저 게임용 캡처보드 샀으니까 게임용 캡처보드 카테고리는 포켓 레코드. 제품은 아까 제가 보니까 GC553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다 선택하면 돼요. GC553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이제 녹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는 뭐 저보다는 늦게 들어가셨을 때는 뭐 최신 버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거에 그냥 전 최신 버전을 깔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또 할게요. 그럼 밑에 136메가 정도 되네요. 이게 설치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깔아야겠죠? 파일을 이렇게 누르면 인스톨 하겠냐? 네, 인스톨해야죠. 예 눌렀어요. 환영합니다. 다음 데이터. 아, 저는 누구랑 공유하는 걸로 하면 제 데이터 끌게요. 뭐 여러분 된 것도 상관없어요. 다음. 네, 여기다 설치할게요. 잠시 기다려달래요. 설치. 많은 파일 설치하고 리즈 와이트 어색함. 근데 한번 실행. 그럼 홈이니까 홈 네트워크로 할게요. 홈웨어도 바로 인지를 하나봐요. 그냥 녹화로 할 때 장치 소스는 울트라. 제가 샀던 거, 그 제품이 그 울트라고요. 사실 마이크도 있긴 있어요, 저. 그래서 마이크 하려면 마이크 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적은, 네, 최적은 요거네요. 그때 다르긴 한데 4K 할 때는 4K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닌텐도 스위치가 4K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1080x60에 60프레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거니까 완료하고 닫게 할게요. 이제 다 됐네요. 오, 아, 괜찮아요. 잘 만들었네요. 여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업데이트 하기 전에 보시면 보이죠 여러분. 네, 닌텐도 아까 화면이 보여요. 이 화면을 이제 녹화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로드 좀 할게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좋아요. 그리고 항상 하드웨어 샀을 때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다운받고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게 너무 좋은데 관리가 잘 되면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기다려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단 업데이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의할 게 둔한 리브 USB 케이블. 네, USB 케이블 절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업데이트 하는 동안 특히 펌웨어 할 때는 우리 너무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전이 예고되어 있거나 이러면 절대 업데이트 하시지 마시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고생합니다. 건들지 말고 가만히 놔둡니다. 우리 잠시 후에 봐요. 업데이트 완료됐다. 근데 이렇게 말하네. 뺐다 끼라고. 언플러그다 하라고. 뺐다 꽂아볼게요. 뺐다가 저 지금 왔다 왔네요. 꽂을게요. 다시 들어오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렸다가 그리고 컨티뉴 유얼로그 컴펌 눌러볼게요. 다시 연결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얘를 실행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설정에 경로 조작은 이걸 바꿔야겠네요. 저기 제 OS 영역이라 동영상 앞으로 찍을 동영상 영역 오른쪽 클릭을 세폴드해서 이름도 바꿀게요. 스위치용으로 단 거라 저는 닌텐도 스위치 하고 확인! 됐네요. 그럼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제가 다시 켜볼게요.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홈 버튼을 눌러야죠. 네, 여기서 바로 되네요. 아, 소리 잘 나요. 그러면 한번 녹화를 해봐야 돼요. 녹화가 되나? 녹화 중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인식을 하나. 이게 그냥 녹화 화면인데도 이 정도 반응 속도이면 저를 그냥 네, 여기서 게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안 하는데. 아마 이거 누르면은 저기서 전체 화면이 될 거예요. 보여줘요. 그냥 이 상태에서 게임이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굳이 귀찮게 이렇게 뭐 입력 왔다 갔다 안 하고 약간 살짝 밀리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화면이랑 패스스루 화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밀리는 게 느껴지지. 지금 컴퓨터 아니라 패스스루. 그냥 하는 게 약간 덜 밀리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하여튼 네, 이렇게 녹화할 테네요. 이제 녹화가 잘 되는지 이렇게 되었는지 입력에 가서 디스플레이 포트 2PC는 ESC 누르면 될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녹화를 꺼볼게요. 133. 네, 여러분 녹화된 게 보이네요. 근데 소리는? 아니 소리 나네요. 아, 여러분 아까 게임할 때 약간 밀리는 기분이 났는데 영상은 제대로 녹화가 됐네요. 안 밀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게요. 안녕. 행복하세요.